안녕하세요. 제이크라는 애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식호흡을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식호흡을 잘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이마시는 숨이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을 들이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기를 불고 있는 동안에 이 뱃속에 저장할 수 있는 호흡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복식호흡입니다. 당연히 호흡의 양이 많게 되면 내가 악기를 불 때 아무래도 덜 힘들겠죠. 호흡이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소리의 질과 예쁜 소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을 연습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악기를 세팅을 해서 악기를 불면서 호흡 연습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와 이 호흡하는 방법을 악기를 불지 않으면서 함께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피스와 배럴만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냥 숨을 쉴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쉴 때 보통은 그냥 여기 가슴 쪽이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죠. 자, 그런데 복식호흡을 할 때에는요, 가슴보다는 여기 좀 더 아래쪽으로 숨을 중심을 두고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입 말고요,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 때 배가 움직이게끔 한번 숨을 쉬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의식하면서 하면 이게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코로 호흡을 한다라는 거는 클라리넷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클라리넷은 무조건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코로는 절대로 숨을 쉬지 호흡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으로 들이마셔 볼 건데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연습을 하실 때 벽에 이렇게 기대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전히 이 아래쪽으로 배와 하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다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깨에는 힘을 쫙 빼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가슴이 넓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자, 뱃속이 이렇게 늘어난다, 옆으로 앞으로 늘어난다 생각을 하고 숨을 끝까지 들이마셔 볼게요.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마셔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이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다 들이마신 다음에는요, 숨을 뱉지 말고 참으세요. 자, 한번 들이마셔볼까요? 참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참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입으로 숨을 뱉어볼 건데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밖으로 뱉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까지 뱉냐면 이 뱃속에 저장해 놨었던 호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쥐어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숨을 쭉 하고 뱉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미 숨을 다 뱉으셨겠어요. 다시 한번 들이마셔보고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요, 조금 어지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배가 어느 정도 팽창이 되고 있고 다시 빠져나갈 때 다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 자, 이제 마우스피스와 배럴을 낀 상태에서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연습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악기를 이렇게 물고서 연습을 할 때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숨을 빨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랫입술과
윗니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 있잖아요. 이쪽을 열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쪽 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아까 악기를 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습할 때는 아주 조금씩 내뱉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피스를 물고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빠르게, 강하게 내뱉, 이렇게 내뱉으셔도 돼요. 대신에 바람 속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약간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을 내뱉는 연습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내뱉는 호흡도 연습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호흡법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